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서 가시며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복을 허락해 주셔야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며 무릎 꿇어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충만하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마음에 그려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계시는 이렇게 덮여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열어서 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근데 열어서 보게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그 짧은 두 절 속에 그 방법이 다 등장을 합니다. 한 가지는 꿈입니다. 또 하나는 환상이고 또 하나는 예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꿈으로 그리고 또 환상으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장면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사실은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없는 시대, 사실 신약 시대 그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완성하실 때까지가 계시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봅니다. 그 이후로는 새로운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비밀스럽게 감추어 두셨던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계시도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가끔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성경 안에 나오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어디에선가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에 대한 자기 깨달음인 것이지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 계시는 없다. 모든 계시는 66권 성경으로 종결되었다 하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그러면 지구에다가 통째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다 지구인들이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여기 얘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만민은 누구를 보고 하는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만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엘이 28절과 29절 그 이후에 또 다른 예언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이 아니라 언젠가 지금은 아니지만 요엘 시대 지금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어떤 일에 대한 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시고 보혜사를 보내셔서 각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바로 그때에 똑같은 일을 이 땅에 있게 하십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29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앞에 만민이라고 했는데 29절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29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28절에서는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했지만 29절에서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 그것이 만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남자와 여자,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인간이 있죠. 남자와 여자, 그 중간은 사실은 원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만들어져가지고 이상하게 막 생겨나지만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너는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불러서 그 집에 있게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본문 28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첫 번째,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은 아주 길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한 단어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할 때 나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똑같이 그 나비라고 하는 단어 동사형을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얘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제가 한번 그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한문을 보면 예자가요, 맡을 예자를 씁니다. 미리 예자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expec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지. 되겠지. 근데 여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 앞에 예자는 그 예상하다 할 때 예자가 아닙니다. 예언은 예자는 맡을 예자를 써요. 맡겨주신다 혹은 교제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지, 앞으로 뭐가 일어날 거다, 오른쪽으로 가라, 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혹시라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 66권 전체가 누가 썼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쓴 겁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예언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앞에서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저의 설교는 곧 예언입니다. 왜 예언이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자녀라고 하는 표현을 잘 보면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가정에 남자아이, 여자아이, 아이들 있죠. 청소년 이하의 어린아이들. 여러분, 제가요, 그 교회 학교를 하는 많은 교회들을 거쳐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교회 학교 하는 그 교회들 중에서 아주 어린데, 그 어린 아이들이 어른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어른이 회개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어른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구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사실은 찾아보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아동부, 예전에 할 때는 아동부 잘하는 교회들 어떻게 하나 한 번씩 들어가 찾아. 근데 애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얘들은 뭐 어떻게 했길래 얘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이건 어른들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요, 자기가 외우고 읽고 알고 들은 말씀을 그 입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를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초교회 아동부 안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성령 충만과 가르치는 사람의 사명감이 그 아이들을 또한 그렇게 만들어 내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것을 아이들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하도록 보여주신 그 일을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게 되는 그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런 애가 한 명 있었잖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사무엘이는 아주 어린데, 진짜 어린데, 10살도 안 된 꼬막다찌인데, 걔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걔 입으로 얘기를 했다니까요. 꿈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걸 사무엘이 그대로 받아서 또 자기 제사장이 물어봤을 때 그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너네 집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일이고 우리 가정의 일이고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아이들한테만 일어날 일이냐? No. 원래 우리 표가 뭡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시작.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말씀, 여러분 나 혼자 읽는 성경도 맡겨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시간 나와서 설교를 듣고 아 그렇구나 깨달아서 여러분 가슴에 담는 것도 맡겨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맡으셨든지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통해서 표현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질 때,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잘 외워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만 그 일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두 번째를 보니까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늙은 사람 보고 왜 꿈을 꾼다고 얘기할까요? 이 본문에 늙은이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나이가 많아서 늙은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높으신 어른, 그 두 가지 의미가 이 말 속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꿈꾼 사람들 누구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야, 요셉이 꿈을 꿨다. 근데 야곱이 꿈을 꾸고 뭘 했다라는 얘기는 나이 들어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야곱도 꿈꾼 적이 있습니다. 언제 꿨습니까? 젊을 때 꿨잖아요. 도망갈 때 베델에서 잠자는데 그때 하나님이 요셉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앞으로 야곱에게 내가 뭘 할지를, 어떤 약속을 그에게 주시는 장면을 꿈을 통해서 그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땅의 일입니다. 먼 미래에 나하고 상관없이 한 100년 뒤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꾼다고 하는 건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꿈꾼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우리 생초교회가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있어도 꿈꾸는 시간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꾼다는 건 내가 생각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대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기대해야지. 어떻게 기대할까? 요건 요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내가 만들어내는 기대가 아니라 내가 보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생각들이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주십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기대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걸 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과 우리 생초교회 다음 세대와 우리 생초교회를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속에서 계속해서 발생되고 생각나고 그것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그 일이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 심령 속에 부어진 사람은 그 꿈을 꾸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늙은이라 했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젊은이들이 무엇을 볼 것이라고 아십니까? 이상을 볼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상이라고 번역했지만 예전에는 환상이라고 되어 있었고 많은 성경에서 이 단어는 환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상, 환상이라고 하는 것, 이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아니 성경을 안 봐도 실제로 이게 성령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요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무아지경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기술,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통해서 내 정신이 아닌 뭔가 다른 것에 의해서 신비한 걸 보고 경험하게 하는 것,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았던 환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어떠냐 하면 나한테 찾아오십니다. 내가 무슨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야 보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실 일을 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환상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 신적인 교통 속에서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속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일,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신탁이라고 합니다. 신탁. 하나님께서 나 앞으로 이런 일 할 거다 하고 나한테 미리 알려주시는 것, 그걸 신탁이라고 합니다. 환상이 그런 것들을 담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환상을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선지자들 중에 다니엘이 환상을 봤죠. 다니엘이 본 환상은 자기 때에 일어날 일입니까? 아니면은 다니엘하고 상관없이 먼 미래에 일어날 얘기입니까? 다니엘하고 아무 상관없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다니엘 때의 얘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환상을 보잖아요. 근데 에스겔이요, 기가 막힌 환상을 봅니다. 어떻게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실까? 근데 에스겔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스겔 시대에 일어나지 않을 먼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의 계시의 책이 있죠. 무슨 책입니까? 요한 계시록 있잖아요. 요한 계시록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계속 환상을 봅니다. 근데 요한이 본 그 환상이 요한이 살아있을 동안에 확인할 수 있는 환상입니까? 아니면 요한하고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일을 보여주신 겁니까? 먼 미래의 일입니다. 요한하고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일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꿈은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나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상은 지금 일이 아니라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환상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는가 하면 소망을 줍니다. 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고 나를 거기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힘이 있게 만드는 게 바로 환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초교회가 그 환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환상이 없으면요, 이 땅의 신앙생활이 메마릅니다.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세속적으로만 변합니다. 왜? 얻고 주머니를 채우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신앙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이 처음 그걸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좀 이 늪으로부터 내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신앙생활이 그걸로만 지속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신 소망이 우리들께 되는, 여러분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각계각층의 남녀노소와 남종과 여종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범주 자체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요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요,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게 맡겨주신 그 말씀이 내 입으로 내 삶으로 반드시 나오게 된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의 영을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할 일에 대한 기대, 내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의 진짜 소망의 결론이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딴 것은 조금 약해지더라도 그 마지막 소망이 우리 눈에 약해지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그 소망이 확실하게 설계 도면으로 내 것이 된 삶을 산다면 앞에 있는 우리의 예언의 삶 그리고 꿈꾸는 그 삶은 그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소통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기대하고 이 땅의 삶이 지금은 괴롭고 힘들더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인내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결과를 내가 신뢰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우리 생초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 오늘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들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성령을 가득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꿈을 꾸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인내해내고 결국에는 성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해 주신 그 소망으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우리 강상수 선교사님 박승종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가 돕고 있는 신혜숙 선교사님 위에 우리 생초교회를 통해서 개척해 놓은 해외 선교지 위에 우리가 돕고 있는 국내 교회들 국내 선교지들을 향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넓어지는 가운데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하나님 뛰어넘을 힘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 혼자서만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돕는 손길들을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할 일을 그 선교지에서도 함께 꿈꾸고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선교사님들과 그의 교회를 통해서 선교지 구석구석으로 펼쳐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으로 한번 크게 외쳐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질 때에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내게 부어질 때에 나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떠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눈을 감아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상처를 받는 일들을 우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는 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실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그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질 때에만 내 입술이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질 때에만 하나님 내 손이 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질 때에만 하나님이 내게 감당하게 하신 일을 위해서 내 발걸음이 하나님이 내 명령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초교회가 살아있게 하시고 생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으신 영으로 인하여서 살아있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실 꿈들이 있으면 하나님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고 있지만 계속해서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기대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일들을 행해 가시는 것,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 과정들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질 때에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내고 기대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예언하는 삶을 맡겨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자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림이 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상들이 주님 기대되어진 그 내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땅을 걸어가는 이 다리가 힘이 빠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일들을 하는 이 손이 하나님 힘없이 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초교회를 통해서 살아나게 한 수많은 교회들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고통하고 아프고 괴롭고 하나님 돈이 없어서 힘들며 도울 사람이 없어서 고통하는 선교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도울 손길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공급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이 애쓰고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 땀 흘리며 찾아가는 자리마다 생명의 열매로 맺혀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가 하나님 방해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문제로 인해서 뛰어넘을 힘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지는 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도 함께 꿈꾸고 생초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행복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기대되어지고 꿈꾸어지고 소망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우리 생초기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나에게 이 땅에서는 꿈꿀 수 없는 소망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죽여 이 죄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 우리 것 되도록 우리 손 붙잡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부어질 때에 나에게 일어날 우리 교회에 일어날 일, 우리 가정에 일어날 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소망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야지 결단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며 이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7구역 식구들은 앞으로 기도받으러 나오시고요, 다른 분들은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